임대는 또 4월 안 내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고요. 안 내도 올라가는 이유는 법인회사에 넘버가 네. 예를 들어 뭐 10개가 있어요. 네. 내가 사고가 안 나도 다른 분이 사고 나면 같이 올라가요. 여보세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네. 봉고 1.2톤 15년식 네네. 번호판이 시세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아 판매하시려고요? 네, 구매하려고요. 아 15년식 1.2톤에 장착하실 거예요? 네네. 차량은 지금 본인 명의로 돼 있나요? 네네. 그냥 하얀 넘버 달고 있어요? 네네. 지역은 어디세요? 경남 진주입니다. 진주고 15년식이요? 네네. 보기 장착할 거는 지금 혹시 그 번호판 구매하게 되면은 하는 데까지 며칠 정도 걸리나요? 서류 가지고 이제 계약하러 오시면 네네. 열흘 안쪽에 끝나요. 아, 네. 그거 말고는 나가는 돈 따로 없죠? 따로 나가는 거는 하나 있죠. 영업용 보험 가입해야죠. 아, 일반 보험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? 많이 나죠. 두 배, 많게는 세 배도 차이 나요. 아, 그래요? 영업용은 대부분 여기 네.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첫 보험이에요. 첫 가입. 네네. 영업용에 대해 경력이 없어요. 아, 네네. 기본 지금 얼마 내고 계세요, 연에? 7, 80 내세요? 아니요, 저는 140 정도. 그것도 많이 내시네요. 네네. 최근에 뭐 사고 이력이 있었어요? 아니요, 없었어요. 나이가 27. 아, 나이가 어리시구나. 네네. 그 정도면 예를 들어 영업용으로 넘어가면 네네. 보금액이 200 초반 아니면 200 중반 나올 것 같아요. 네. 혹시 그 임대는 시세가 어떻게? 임대 넘버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네. 넘버 사는 게 낫죠. 아,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게 나아요. 그 임대는 또 사고를 안 내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고요. 안 내도 올라가는 이유는 법인회사에 넘버가 네. 예를 들어 뭐 10개가 있어요. 네. 내가 사고가 안 나도 다른 분이 사고 나면 같이 올라가요. 그 아는 지인이 계속 자기도 보험료 계속 올라서 이번에 산다고 또 하더라고요. 네, 무조건 사는 게 나아요. 보험료만 해도 차이 나면 횟수가 갈수록 누적 금액 상당하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필요한 거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. 예, 필요한 서류 제가 문자로 남겨놓을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